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일곱 번째 파트죠. 예, 일제 강점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챕터 1입니다. 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침략해 왔는지, 국권 피탈 과정부터 일단 살펴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수단을 겪었는지, 그들의 통치 방식의 변화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국권 피탈 과정이죠. 자, 우리 뭐 교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지럽게 좀 되어 있고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한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만 중점으로 해갖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1904년도 상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때는 어떤 일이냐면 러시아와 지금 이제 당시 상황을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최악으로 닿고 있었고요. 여기 사실 러시아와 일본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러시아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본이 여기서 이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영국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미국, 영국이 뒤에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시 러시아는 우리 아관파천 이후에 알 거예요. 산림체벌권 가져왔죠. 그렇죠? 산림체벌권인데 울릉도 쪽도 있었지만 압록강 쪽에도 이제 산림체벌권을 얻었단 말이죠. 압록강 어디까? 자, 여기 쪽이죠. 여기 압록강 쪽에 산림체벌권을 얻으면서 이쪽에다 군대를 많이 파견했어요. 아, 군대를 파견하면서 뭐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쪽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용암포에서 당시 이 러시아의 군대에 약간 위협을 느꼈던 영국과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과 당시 러시아, 영국 간에 이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용암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용암포 사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주세요. 용암포 사건이 있었다. 요게 이제 당시에 러시아와 영국, 미국의 일촉즉발의 상황, 용암포 사건. 자,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잖아. 뭔가 여기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고종께서 한마디 하신 거죠. 뭐 아무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국외 중립선언을 하십니다. 국외 중립선언. 국외 중립선언인데 무시하는 거죠. 무시했죠. 아무도 이제 우리의 국외 중립선언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영국과 미국은 누구를? 일본을 지원해갖고 누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 전쟁의 초반에 미국이 일본에 이 전쟁 비용의 3분의 1을 대줘요. 당시 1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한 12억 원 가까이를 미국이 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방패막으로 삼아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드디어 터집니다. 당시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제 리순에 있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됐던 게 러시아 전쟁이에요. 자, 러시아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일본은 우리나라에 누구를 군대를 끌고 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한일 신의정서라고 체결합니다. 한일 의정서. 자,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군사 전략상 요지를 사용하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다. 거기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군사 용지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바로 한일 의정서의 내용입니다. 명분은 뭘까요?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명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동양의 평화를 위한 거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랑 싸운다고?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니 너희들은 말이야. 우리 동양이 지금 이제 청나라. 이미 청일전쟁 이후에 바보가 돼버렸어. 조선? 니들은 아직 힘이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니 너희들이 군사전략상의 우리 요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지. 명분은 동양 평화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얘기했던 동양 평화론입니다. 허울에 불과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다 하면서 이제 군례 전략상 요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군대를 보냈던 겁니다. 자, 그와 동시에 러시아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조약을 체결했어요. 또 하나의 조약이 뭐냐? 한일 협약이란 거다. 1차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 역시 중요합니다. 1차 한일 협약을 역시 러시아 전쟁 중에 러시아 중에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미 벌써 일본은요, 이 의정서와 이 한일협약 사이에 이미 벌써 일본은 뭐 한 거야? 일본 내각에서요, 우리의 외교권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우리의 재정권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우리의 당시 철도 부설권은 또 어떻게 먹을 것인지, 이미 벌써 논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실현시키고자 우리에게 고문을 파견했던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고문들이 누구냐? 재정고문에는 메갔다였습니다. 메갔다. 메갔다. 재정. 알겠죠? 우리 아까 메갔다가 했던 게 뭐였었죠? 이 사람이 했던 게 화폐
정리 사업이었던 거죠.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교고문으로선 스티븐스, 미국 사람,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친일 앞잡이였던 이 스티븐스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한국의 어떤 지배를 정당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여기저기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다녔던 거죠.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정당하는데 그런, 많은 강연회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븐스입니다. 나중에 죽죠? 우리 전명훈, 장인환 전명훈 형, 장인환 전명훈에 의해서 결국 사살당했던 이분이 스티븐스. 자, 이런 식으로 재정, 외교 이런 식으로 보내면서 우리 재정권, 우리 외교권을 먹으려는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하게 된다. 요거는 러시아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했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쟁 중입니다. 알겠죠? 자, 그 이외에 일본은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거둡니다. 1905년도 초가 되면요, 일본은 거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의 거두는 시점. 자,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한반도 지배를 이제 인정받을 때가 온 거야. 야, 이제는 제 거죠 라고 하면서 이제 열강들에게 한반도 지배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약들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시기 순대로 보면, 자, 이게 1905년도 이미 러시아 전쟁이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에 차례대로 체결하게 됐던 거죠. 첫 번째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국 입권을 인정한다. 나눈 거예요. 서로 이제 인정한 겁니다. 서로 각국의 이제 식민지들을 인정한 거고. 2차 영일동맹. 1차 영일동맹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2차 영일동맹에서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인정하고 역시 영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2차 영일동맹이고요. 포츠머스 조약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도시였던 포츠머스 지역에서 미국의 중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뭐라고 하냐? 러시아, 이제 니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이거죠. 쓰지 말고 일본의 한반도와 지배를 인정해라 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지배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한 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사실상 이제 일본이 한반도 지배에 대한 것들을 얻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 8, 9월 달에 각각 열강들로부터 이렇게 한반도 지배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자, 이게 뭘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지배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각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 지배에 대한 본격화를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행동에 옮기게 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을사조약이지만 을사늑약이죠. 사실상 을사늑약이라고 불렸던 을사조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게 1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원래 원문에는 어떤 조약이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앞에 1차가 있기 때문에 뒤에 2차 다해서 2차 한일협약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가지고요. 뭘 설치하냐?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일단 외교권 박탈. 자, 핵심은 외교권 박탈이에요. 핵심은 외교권에 대한 박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후에 설치했던 게 이 외교권을 관장하기 위한 부서로서 설치했던 게 뭐라? 통감부가 되겠어요. 통감부. 알겠죠? 이게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그리고는 1906년도 가서 이제 통감부가 설치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통감부는 을사늑약 체결로 뺏었던 뭐이지? 외교권.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거든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는데 바로 이 외교권을 관장하는 부서가 바로 통감부인데 통감부는 외교권만 관장한 게 아니고 사실상 뭐 우리 고종 황제까지 아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내정 간섭 기구가 됐던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을사늑약 이후에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사실상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보는 거죠.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저항은요, 의병 있습니다. 을사의병. 우리 앞에서 봤었죠? 을사의병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유생층 의병장도 있었지만, 평민 의병장도 등장했다. 을사의병. 자결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결하신 분. 나 영화는 하면서 민영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 언론활동 통해서 하죠. 언론활동 뭐 있습니까? 언론활동 장지연의 실야 방송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이 대한매일신문 통해서 고종의 친서를 발표합니다. 고종이 이 을사조약은 부당하다. 왜? 고종이 이거 도장 안 찍었거든요. 고종은 이때 도장을 옥새를 찍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냐면 당시 오대신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을사오적이 있었죠. 그 을사오적 중에서 외무대신이었던 박재순의 도장을 대신해서 그 옥새를 대신해서 박재순 도장으로 대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내가 이 협약, 이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고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 무효다 이거지. 국제법상 무효다 라면서 고종이 친서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여기 발표했던 거고요. 언론 활동으로서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했습니다. 어디다가 망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적 암살단은 아까 봤지만 나철이라든가 오기호 같은 분들이 이제 오적 암살단, 오적, 을사오적들, 그 도장, 거기에 을사조약의 합의안, 그 오대신들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을사오적단을 조직했다가 쫓기게 되다가 이분이 이제 동굴에 숨어서 단군의 비기를 보고 나중에 만들었던 게 대종교라고 하는 민족 종교를 이때 창시하게 됐던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을사대 체계를 위해 각각 저항의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인물이, 의병주에서 와야 될 인물이, 아까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기억나시나? 아까 의병 활동할 때, 항일 의병할 때,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최익현. 자, 이 최익현 같은 경우는 을사 의병을 어디서 전라도 순창, 태인과 순창 등지에서 하면서 을사 의병 활동을 벌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관군이 내려서 그걸 진압하려고 합니다. 관군이 내려와서 진압을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최익현이 이제 마지막 뭐라고 하냐? 왕께서 보내신 관군들과는 내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진 체포 당하십니다. 자진 체포 당하시고 이후에 대마도로 유배 가세요. 대마도로 이제 유배를 가셔갖고 그곳에서 나는 외놈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아사 결국은 굶어 죽으세요. 굶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유배 가셨다가 그곳에서 순국하셨던 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인물 문제 나올 때 특히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위정척사를 대표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광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도 오불가소, 광화도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각각 의병 활동으로서, 의병장으로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언제 을사의병 때, 지금 을사의병이잖아. 을사의병 때 결국은 대마도 유배 가신 다음에 순국하셨다까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인물 문제 나올 때 조금 체크해 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을사적 유해 헤이그 특사 파견했었죠. 그쵸? 누구의 건의로? 헐버트가 미국 갔다 왔다가 헐버트의 건의로. 그쵸? 외교활동도 했었잖아요. 헐버트가 이제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갔죠. 고종이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 고종은 이제 믿었어요. 뭐, 미국을. 1882년도 조미소통상조약 체결 당시에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거중조정은 제3국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해주고 도와주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믿고는 이제 보냈더니만 나중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고 서신으로 이제 답장이 왔었죠. 뭐라고 하냐. 당시에 그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에는 만국공포의거에서 모든 아시아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그런 조항이 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형식적으로 적은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내용일 뿐이니 그 실효성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내가 지킬 의무는 없다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그거 그냥 구라로 적은 건데 믿었니? 라는 거지. 이게 이제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위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했던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상 아까 제가 밀약 맺었잖아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우리와의 어떤 거중조정의 내용이 거짓이었으면 이제 벌써 이미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십니다. 퇴위당했죠? 이때 헤이그 특사로 파견했던 인물 3명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굴까? 이위종, 이상설 같은 분이 있어요. 이상설 세 분을 보낸 건데 이준은 그곳에서 자결을 하세요. 분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분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요. 이분만 살아 돌아오셨어. 이분은 이제 이때 살아 돌아오신 다음에 어디로 건너가시냐면 저쪽 연해주 쪽으로 갑니다. 연해주 쪽으로 가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1910년대 연해주에서의 어떤 우리의 민족운동에서 요 이상설의 이름이 등장할 거예요. 왜 등장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분은 이때 헤이트스 파견에서 살아 돌아오신 다음에 연해주 가셔서 계속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셨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설, 인물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한 다음에 누가 죽였다고요? 당연히 순종이 죽였겠죠? 순종 죽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죽여합니다. 순종 죽이. 이때는 순종이 죽였던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 이때 순종 때, 이때를 융희라는 연호를 써요. 이 연호가 융희야. 우리 가족 고종은 뭐였죠? 광무라고 했어요. 광무계였, 그쵸? 광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광무 황제 그러면 고종이고요. 융희 황제 하면 순종입니다. 융희는 약간 일본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만들어준 연호예요. 당시 청나라의 전성기, 청나라 당시의 전성기의 왕이 황제가 누구였냐? 걸륭제하고 강희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청나라에. 그래서 걸륭제와 강희제, 똥구멍이나 닦고 다니라. 뭐 이런 약간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융희라고 불렀던 건데 융희 황제가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후에 이제 한일 신협약 황제가 새롭게 즉위했으니까 신협약을 맺었어요. 정민연이었기 때문에 정민연의 가장 핵심적인 7개 조약이 있다. 그래서 정미칠조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으니 새롭게 맺는다. 한일 신협약. 자, 여기선 통감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자, 내용이 뭐냐? 우리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뭐냐면 통감이 앞에 을사 늑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됐죠. 그리고는 통감은 사실상 외교권을 관장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게 통감이에요. 자, 근데 그 통감의 권한이 어떻게 하고 강화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은 일본인을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 우리 거기 교재 있을 겁니다. 교재 있으니까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한국 관리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사실상 누가 통감이 추천한 거니까 통감이 누구나 일본이 추천하면은 걔는 무조건 한국 관리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이 한국 관리는 뭐가 되는 거야? 차관이에요. 실적인 업무를 보는 게 차관이라죠. 장관은 도장 찍는 분은 최종 결제자, 차관이 실질적 업무를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실질적 업무 관리자들을 다 누구로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림살이를 지금 일본인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맡아볼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이 통감에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이걸 차관정치, 즉 행정권 박탈인데 사실상 이거는 인사권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속조약으로서 이제 맞는 게 군대 해산이죠. 우리 정규군대, 대한제국이었잖아요. 대한제국의 정규군대가 해산되었고요. 이 해산된 군대가 어디에 의병이 합류하시면서 이제 벌어졌던 게 정미의병이 되겠죠. 됐죠? 네. 자, 이후에 1909년도 기후각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법권을 박탈해 갑니다. 그리고 사법권 박탈과 더불어서 감옥 사무에 대한 업무도 다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는 1910년 8월 29일 드디어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경술국치,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다 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한일 병합. 결국 이때부터는 이제 통감부 대신에 통감부 일을 통감부의 어떤 일을 대신하는 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총독부. 이때부터는 총독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총독 정치. 알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들, 각각 흐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각각의 조약들 내용 나올 수 있습니다. 조약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요거 두 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내용은 요거는 각각은 순서다 정도. 미국, 영국, 러시아 순으로 이제 이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는 을사늑약 체결했다.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을사늑약 체결했다. 자, 그리고는 헤이그 특사는 뭐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후에 헤이그 특사 외에 고종 강제 퇴위 후에 한일 신협약으로 통해서 군대가 해산되면서 정미의병까지 이어지는 요 과정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후각서, 그 다음에 한일병합. 드디어 이때부터는 뭐가 된 거야? 통감부가 이제 사실상 우리는 내정간섭 기관인데 이게 이제 뭘로 총독부가 이제 그걸 대신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거든 크게 큰 순서만 기억하시면 고통차총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차총 고통이 차올라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 자, 언제야? 1904년 1차 협약 때 고문정치, 그 다음에 을사늑약의 통감정치, 그 다음에 1907년 한일신협약 이후에 한일신협약 맺은 다음에 차관정치, 그 다음에 한일병합 이후에 총독정치. 고통이 차올라 총 맞은 것처럼 아파요. 고통이 차올라 총 맞은 것처럼 아파요. 고통이 차올라 총 맞은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제 통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제 통치 방식. 자, 일제 통치 방식은 첫 번째는 뭘까요? 처음 들어오자마자 뭐 할까요?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거죠.
쉽게 까불지 못하도록 우리는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한다?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1대 총독으로 들어왔던 2대 총감이자 1대 총독이 되었던 데라우치가 일본의 무관이었어요. 아마 일본 군인이란 말이죠. 포스타. 한마디로 육군 대장이었거든요. 육군 대장 데라우치가 누굴 데리고 들어왔을까? 경찰이 될 건데 그 경찰은 군인 경찰. 그 군인 경찰들을 뭐라 그래요? 헌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무단 통치와 더불어서 군인 경찰인 헌병들이 사실상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를 혼이 헌병 경찰 통치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1910년대입니다. 이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누르는 거죠. 자, 총독부입니다. 총독부. 식민통치의 중추기관이었었죠. 이제 저는 총독부가 되겠습니다. 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한 절대 권력입니다. 뭐 엄청난 권력이죠. 사실상 일본 내각도 총독이 함부로 명을 할 수 없어요. 당시에 어느 정도냐면, 당시 일본 왕이었잖아. 일본 왕. 일왕이 있죠. 일왕이 있어. 일왕인데, 일왕은 사실 상징적 존재니까 실제로는 뭐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는 누가 있냐면 일본 내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이 있습니다.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내각이 실제로 조선 총독이 함부로 명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단 그 당시에 우리 일본의 식민지는 우리 말고 대만이 있었죠. 대만 총독은 일본 내각의 간섭을 받았지만 당시 조선 총독은 일본 내각의 간섭을 받지 않은 하나의 독립적인 무한한 조선 내에서는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관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중추원이 있는데 중추원은 뭐냐면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뒀던 겁니다. 자, 형식적으로 운영했고요. 친일파가 참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어요.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3.1운동 때까지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그렇죠? 자문기구를 도왔고 너희들 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지만 대부분 다 친일파였고 형식적으로 운영했지만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헌병경찰입니다. 이때는 공포정치를 했죠. 처음에는 이제 오자마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쵸?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병경찰의 무단통치. 자, 이때는 헌병경찰들이 모든 것들을 경찰 업무를 대신합니다. 군인을 감시하던 경찰이 이제는 모든 우리, 민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에겐 경찰 업무를 맡겼고요. 독립운동가 색출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직결 처분권이죠. 요거 좀 기억할까? 직결 처분권. 즉시 처벌할 수 있다. 뭐, 미란다 원칙, 육하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저들에게 주는 거야. 자, 한마디로 공포정치죠? 뭐야? 관리 교원들이 항상 뭘 차고 다녀? 칼 차고 다닙니다. 제복 입고 칼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위협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선생님이 말 그대로 칼을 차고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일본 교원들이. 알겠죠? 거기에 태형도 부활합니다. 태형 부활. 태형이 뭐죠? 이 태형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 태형이 이제 볼기짝 때리는 거지. 우리가 이제 곤장 때린다라는 건데 이게 태장 도유사에서 태형입니다. 태형. 이 태형인데 대상이 누굴까요? 조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선태형령이라고 부르고 있죠. 조선태형령. 조선태형령을 부활시킨다. 태형은 이때입니다. 언제 없어졌죠? 갑오개혁 때 형벌들, 고문이라든가 연좌제 폐지했다라고 나오죠. 그 없어진 고문 중에 하나가 바로 태형인데 요거를 누구한테만 조선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부활시켰던 게 바로 조선태형령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상 기본권 박탈합니다. 말하는 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뭐 쓰는 거, 안 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차단이에요. 알겠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의 자유를 박탈한다. 이 벌써 딱 1910년도 국권 피탄하자마자 신문사를 다 없애버립니다. 신문사들이 다 1910년도에 다 폐간이 돼버려요. 잡지 더 이상 못 만들고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 학교, 못해요. 이때 뭐 사립학교령 아니면은 사립학교령 이런 걸 내려갖고 우리 학교도 못 만들게 했고요. 탄압을 계속했고요. 거기다가 뭐 잡지, 신문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못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오인 사건. 이거 뭐예요? 신민회가 결국 해체됐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작해갖고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으로 이건 무단통치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고요. 이건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이제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게 1910년대 통치 모습이고요. 자, 2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년대. 여러분들 교재 계속 볼게요. 20년대 보이시죠? 네. 20년대 일제 민족 분열 통치 또는 문화 통치라고 부르는 건데, 자, 20년대는 근데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일단 그첫 번째 배경에는 3.1운동 때문입니다. 3.1운동 때문에,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저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일본이 더 이상 이런 공포 정치로서, 무단 통치로는 뭔가, 한계가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싶어가지고, 3.1운동 이후에 통치 방식을 뭘로 바꿨다? 문화 통치 좀, 문화 통치하니까 무단보다는 좀 어때요? 부드럽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해주는 척 하겠다는 거지. 일시동인 사이토, 이때 들어왔던, 이때 임명되었던 사이토 총독의 시정 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을 우리 일본인과 똑같이 일시 똑같이 바라본대요. 똑같이 시 바라볼 시자. 바라보고 동 똑같이 인 어질인 자 어질게 통치하겠다. 라는 일시동인의 어떤 기치를 내걸고 이제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10년대에 우리가 못했던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자라든가 웬만한 어떤 그런 합법적 내에서의 어떤 민족 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합법적인 내용이라면 합법적이라면 물론 그 합법적이라는 범주가 사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은 합법적인 어떤 민족 운동이 운동이라든가 활동들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기를 한다면 요거는 뭐라고 한다? 기만 통치라고 표현할게요. 기만 통치. 왜 기만 통치냐? 밑에도 보지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키진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야,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해놓고는 연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우리 기만한 거죠. 기만 통치라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 10년대 이렇게 다 누르니까, 이 중에 좀 개기는 놈들이 있는데, 요 개기는 애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브레인들인 거야. 지식인들인 거야. 아, 이 지식인들을 우리가 잘 해유만 하면은, 호들갑 우리 편을 만들어갖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지배를 하면 좀더 편하게 지배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인들을 회유하면서, 이게 여기 나오잖아. 소수의 친일 인사, 꼭 친일 분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래서 밀정들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이때 밀정. 우리가 영화로 보면 밀정이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1920년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1920년대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당시에 우리 지식인들을, 당시 일본에서 일제가 회유를 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하면서 친일파를 양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의 요 민족 분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죠. 친일 분자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초콜릿, 맛있는 초콜릿과 사탕으로 회유하는 겁니다. 너내말잘 들으면 내가 초콜릿도 줄수 있고 사탕도 줄수 있으니까 내말 들을래 하는 거죠. 그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통치를 일단은 문화 통치. 물론 10년대보다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거기서도 분명히 함정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 친일파들을 양성하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19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내용을 좀 볼게요. 기만성. 어떤 기만성들이 있었는지. 자, 이제 앞으로는 무관총독. 이제 군인들이 통치하면 사실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들 뭐 대학 교수 같은 이런 지식인들, 문인들도 이제 총독으로 임명해주겠다라고 했지만 한 번도 임명된 적은 없어요. 자, 두 번째, 군인 경찰을 이제 우리 치안 업무를 맡게 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통 경찰로 바꿔주겠다라고 했지만 4배가 증가하고요. 오히려 비용, 수, 그다음 증가하고 오히려 고등경찰제를 둠으로써 고등경찰 둠으로써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들, 당시 독립운동가들 더더욱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죠?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에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때 신문사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신문사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잡지도 만들어지죠.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신문사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잡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잡지들도 이때 어느 정도 간행이 허용이 돼요. 잡지도 환행했고 그다음에 이런 신문도 허용이 됐거든요. 자, 잡지 간에도 허용이 됐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 오히려 검열을 강화하고요. 자기네들 입장에 안 맞으면 기사도 삭제하고요. 더 나가면 정감, 폐감까지 하기도 하는데
신문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간했잖아요. 어떨 때는 뭐 기사가 띄엄띄엄 있습니다. 왜? 다 삭제된 것들이야. 다 삭제된 것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열을 더 강화했다라는 거죠. 해주는 척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차 교육령을 발표해갖고 조선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조선을 필수로 해주겠다. 똑같이 학제를 똑같이 해주겠다. 우리도 그래서 10년대 10년대는 1910년대는 몇 년? 4년이었어요. 4년이었다고. 보통학교 교육연한이 4년이었는데 여기 몇 년도 한 거예요? 6년을 늘어났습니다. 6년. 자, 그래서 우리가 10년대에는 아 보통학교 교육연한이 4년이었구나. 그래서 20년대에는 6년 늘어났구나 라고 하니까 아 6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언제야? 20년대 2차 교육령입니다. 이게 뭐예요? 2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어요. 2차 조선교육령. 그래서 이때 일본과 학제가 똑같아지고 우리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되나? 조선을 필수라면요. 차별받아요. 지원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학제는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학교를 하면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교 가려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줬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 제공해주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도 고등교육을 해야겠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제안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고등교육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대학을 만들려고 했다. 민립대학 설립 운동 벌입니다. 대학 설립 운동을 벌여나가지만 일본이 뭘로 무마시켜버렸던 거죠. 고등교육을 제공해주겠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대학 설립 운동을 하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이때 만들어줬던 게 요거 좀 잘 볼까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경성제국대학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일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일제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대학이고 왜 그러냐? 우리가 대학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무마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만드는 순간 이게 고등교육도 이러지만 이게 모두 이어진 거야. 민족교육이 이러지면 이게 자신들이 통치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까다로워지니까 이걸로 이제 야 요걸로 딱 해갖고 무마하자 이거지. 요걸로 설립한 거예요. 하고는 너희도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줄게 한 거지. 근데 여기 누가 들어왔을까? 다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런 협력하는 애들 자제들이 들어왔겠죠. 이런 협력하는 애들 자제들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어디과라고 한다면 어디과에 들어갈까? 뭐 인문학과 철학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기술만 배울 수 있는데 의학과 법학과 의학과 법학 딱 요거만. 말 그대로 기술만 배울 수 있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딱 그거에만 집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이런 우리 고등교육의 어떤 그런 열망을 무마시키려고 했었다라고 요거 좀 체크 좀 해둘까요? 경성제국대학 요거 지금 우리 교재에도 아마 없군요. 그러니까 교재에 없지만 요거를 좀 정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자, 볼게요. 자, 요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당시 20년대 분위기잖아요. 지금 20년대잖아요. 20년대에는 지금 상황이 일단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조가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 뭘까?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 하층민들의 저항이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내걸면서 바로 이제 노동자들의 세상, 농민들의 세상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 아니겠어요? 바로 사회주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점차 퍼지기 시작합니다. 요거의 계기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즉 사회주의 혁명의 계기로 전 세계에 쫙 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 그러니까 모든 공공적인 것을 같이 생산하고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사는 세상 가자 오자 뭐 이런 겁니다. 사실 공산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뜻은 나쁜 거 아니지. 함께 생산하고 함께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이게 공산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이거고 뭐야? 다 같이 한번 잘 사자는 그들의 유토피아가 바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어떤 그 사조를 띤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쫙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요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차 사회주의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요 민족주의 계열에도 나눠졌죠. 뭐 친일분자들. 그들이 뭐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인 거야. 타협적. 얘들은 뭘까요? 우리는 일제 지배를 어떻게 한다? 인정하자.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하자라는 자치론자들입니다. 자, 반면에 뭐일까요? 비타협적, 우린 타협할 수 없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비타민들. 이들은 뭐일까요? 절대 독립입니다. 어디 가면 우리가 그들하고 타협을 해? 하면서 절대 독립을 외쳤던 세력으로 분화가 된 거죠. 민족주의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된 이 시점에 이게 1920년대 초의 분위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일본은 이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요거 잘 보세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1925년도에 만든 법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운동은 아니지만 이게 당시 우리의 어떤 그런 독립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좀 행사했던 그런 일본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이게 원래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게 한 거야. 왜?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농민들이 세상을 만드는 거니까 국가의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했었고요. 거다가 이들은 함께 생산하고 함께 공유하자면서,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재산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국채를 변혁한다던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이거는 당시 우리나라에만 적용됐던 게 아니고 일본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사회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모든 독립운동가들, 그치? 아, 사회주의 계열을 포함해서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폭넓게 탄압하는데 이용이 됐던 게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의 어떤 하나의 우리 독립운동의 방향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왜? 왜냐하면 이 20년대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각각 독립운동을 따로 전개해 나갔던데 이 따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치안유지법으로 우리 독립운동이 탄압을 받자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뭉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이 치안유지법이죠.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이 시행된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연대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그 연대 가능성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그 신간회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당시 우리 사회주의자만 아니고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으로서 치안유지법, 요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체크. 자, 문화통치의 본질을 간단히 보면 소수의 친일분자, 그렇죠? 아까 민족 분열이라면서, 그렇죠? 상층 자본가에게 정치 참여를 한다. 자, 봐요. 너희들 내 말 들으면은 나한테 협력하면 내가 그래도 안에서 너희들 자치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거죠. 그래서 상층 자본가에게 자 정치 참여를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도평의회, 그렇죠? 그다음에 부면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너희들 이곳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거지. 하지만 여긴 누가 참여해요? 상층 자본가. 상층 자본가라고 한다면 사실상 일본에게 협력해서 돈 좀 버신 분들이겠죠. 그렇죠? 일본에게 협력했던 애들이야. 결국은 친일분자들, 친일인사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겠죠. 그들이 바로 뭐가 된 거야? 자치론자들이 된 거야. 자치하자 이런 거지.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자치하자. 그리고는 이들을 통해서 민족 이관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가 민족 개조론 이런 얘기하는 거지. 누굴까? 이광수. 이런 분들이. 뭐 최남선. 최남선은 독립 기비동선언,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다 친일파가 된 거죠. 이런 친일파로도 모자라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반민족 행위자.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죠. 민족 개조론. 그다음에 그거에 불을 지폈던 글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책이에요. 동아일보에 실었던 논설입니다. 민족적 경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을 적대시할 것이냐. 우리가 자꾸만 그들이 자꾸만 우리를 탄압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그들이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 하자고? 자치하자고요. 자치하자고.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야. 라고 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24년도에 쓴 동아일보 논설에서 그렇게 밝혀요. 이미 넘어간 상태죠.
알겠죠? 이게 20년대 이런 분위기다. 20년대 분위기는 일단 문화 통치에서는 합법적 범위 내에 민족 운동 또는 활동이 어느 가능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 당시 우리 민족 독립운동 같은 일부를 브레인들 지식인들을 회유하면서 친일 분자로 양성하면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30년대로 넘어가면요. 자, 만주 사변이 어지인데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죠. 자, 왜 이제 통치 방식이 또 변화의 모습을 보이냐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30년대 민족 말살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10년대는 문화 통치, 20년대는 문화 통치,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눠버리니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10년대에서 20년 넘어온 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언급을 했는데 딱 다시 20년대, 30년대 넘어서 왜 이렇게 바뀌냐라는 것이. 근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냐 이거죠. 이유는 그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1929년도에 발생했던 거, 29년도부터 해서 쭉 발생했던 거죠. 세계 경제가 지금 공황에 빠진 거예요. 어디에? 당시 세계 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에서부터 경제가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들은 미국은 자기 남들 고안책을 마련하겠죠. 뭘까? 뉴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국 내에서 어떻게든 간에 대규모 공사라든가 대규모 공사 등을 통해서 자국 내에서의 일어난 그런 실업자들을 어떻게든 구제해 주려는 자국 내에서 뭔가 한번 계획을 짰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당시에 이거 이외에 영국과 미국,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가 되게 많아요. 식민지가 많다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는 그 식민지들과 블록을 이루는 거야. 그 블록을 쌓아갖고 그들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통한 블록 경제. 그러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원료를 공급하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쭉 자기들끼리 블록을 만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과 교류했었던, 그들의 어떤 문물, 그들의 어떤 그런 원료를 받아들이고 경제를 막 지금 발전시켜 나갔던 일본은 더 이상의 이제 식민지가 별로 없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이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에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데, 일본과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 공급지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넘쳐나는 판매할 데가 없거든요. 판매처가 없어.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식민지예요. 식민지가. 근데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를 어떻게 만드냐? 결국 전쟁이죠, 뭐.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이 전쟁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전쟁 모드로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 자국의 군대 갖고는 모자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전쟁을 위해서는 각종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든 간에 생산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터에 보낼 수 있는 군인들을 어디서? 우리 쪽에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민지에서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고 물적 자원들을 생산하려면 당연히 우리 민들을 어디다가 뭐 공장 같은 데다 집어넣고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는 뭐야? 우리 전쟁 나가니까 너희들의 민족성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인, 조선인이 아니야. 일본인이야 하는 거죠. 우리 민족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말살시키는 겁니다. 너 안에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 조선인인 게 없어. 너는 이제 일본인이야. 너희는 민족성은 이제 일본인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택이 뭘까? 결국은 식민지 개척이야. 결국은 뭘까? 전쟁입니다.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전쟁이다. 경제공황 이외에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뭘까? 일단은 만주 지역부터 시작이지. 가까운 만주 지역부터. 원래는 일본이 치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동남아시아예요. 거기 자원도 많고 그 다음에 1년에 쌀도 3번 나온다 했잖아요. 거기가 맞는데 거기는 누가 다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영국 등이 지금 거기 식민지가 대부분 다 영국, 미국 식민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의 식민지가 아닌 곳 어디? 일단 중국부터 치는데 중국의 본토는 아직까지 침략하기 힘드니 어디부터? 만주부터. 경비가 허술한 만주부터 치자. 이거 만주사변을 일으킨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중일전쟁부터는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거지. 계속 무기를 생산하고 물자를 생산하면서 이제 중국 본토를 식민지로 만들어간 거야.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도 그 포기했던 중국을 너무 땅덩이 넓기 때문에 이거 식민지로 이거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본이 그걸 과감하게 시도한 겁니다. 본격적인 거죠. 만주 침략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자가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전쟁이 본격화된다 이러면 언제부터예요? 이때부터인 거지. 언제부터? 중일전쟁부터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구랑 이 중일전쟁이 이게 단기전에 끝낼 줄 알았어요, 일본이.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흘러가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도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야? 동남아로 가는 겁니다. 동남아 가려면 거기 누가 있다고요? 미국, 영국 식민지가 있다고. 특히 미국 식민지, 필리핀 이쪽으로 이제 진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오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미국이 본토에서 오기 전에 미국이 중간에 연료를 넣고 오고 물자를 다 연료를 넣고 오고 중간에 거점지로서 활용하고 있던 게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를 먼저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또 실시하게 되는 거지. 이게 하면서 전쟁 모드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당연히 전쟁 모드에서 뭐가 필요할까?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디서 수탈하겠지. 물론 뭐 만주에서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수탈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민족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으로 자꾸 만들고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업들이 바로 이런 작업들인 거야. 알겠죠? 네. 보겠습니다. 이때부터는 황국 신민화 표방을 합니다. 한국 신민화, 한국 황국의 너희 충성스러운 신민이다.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너희와 우리는 같다. 이런 거지. 내는 뭐야? 안내자, 안내자. 이거는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선 동조는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야.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자꾸만 없애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합니다. 강제로 암송하겠죠. 자, 우리 교재에도 있을 겁니다. 황국 신민서사라고 해갖고 암송한다. 거기 보시면은 아동용이 있죠. 아동용.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아파해서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뭔 뜻이에요? 세뇌교육이에요. 넌 일본인이야 라는 거 세뇌교육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세뇌교육. 자, 그 다음에 신사 참배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모시는 신사를 강제로 참배하겠고요. 궁성요배가 뭐냐면 당시 일본 왕이 머물고 있던 궁성에 요배, 허리를 숙여서 절을 드리는 거예요. 요배, 요배한다. 허리요자에다 절배자, 허리 숙여서 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미식적 행위를 강요했고요. 너희 더 이상 이제 조선이 아니니까 일본식 이름을 강요합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당시 창씨개명을 안 하면요, 배급도 끊깁니다. 왜 배급제였냐면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당시에 배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물자가 다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급도 안 해주고 뭐 공무원 시험도 못 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자리가 나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름 바꿔야 되는 거지. 창씨개명. 그래서 창씨개명 하라고 하니까 나 싫다 이러면서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견자. 이누꼬라고, 이누꼬. 이게 이제 일본말로 이누꼬인데, 견자 뭐야? 개자식. 내 이름은 개자식이에요. 이러면서. 개견자에다가 놈자자잖아요. 그쵸? 뭐 개자식.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텐노 빠가야로. 뭐야? 일본 천황 바보. 이런 거지. 일본 왕 바보. 이러면 천황 바보.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창식이만 하다가 이제 뭐 순사들한테 좀 피해를 좀 입은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학교를 뭘로 바꿨던 국민학교. 자, 국민학교로 바꾼 게 41년도예요. 41년도 3차 교육령으로 인해서 국민학교로 변경했다. 황국신민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뭐 국민이 아니고요. 황국신민의 줄임말이고 이 국민학교가 다시 초등학교로 변한 게 어느 정부일까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96년도입니다. 90년도 이때 이제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제 바꾼 게 96년도가 되겠어요. 90년도 이후에 초등학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국민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죠. 근데 뭐 국민학교 있다가 초등학교 바뀐 분도 있고 국민학교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말 우리 역사를 사용을 금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말 우리 역사 사용을 금지했다. 사용을 금지했다. 요거 완전히 금지한 건 요건 언제냐면 4차 교육령 때 거의 사실상 금지했다라고 보잖아요. 4차 교육령 때 사실상 못 쓰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이때 완전 우리말을 못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술 언론 단체를 해산했다. 학술 언론 단체 뭘까? 신문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합니다. 딱 20년 만에 폐간하고 났죠. 20년 문화통치기 때 드디어 창간했다가 40년에 폐간했고요. 조선어학회사 거 우리말도 못 쓰게 하는 거지. 우리말 문제였으니까 우리말을 가르치는 한글 단체였던 조선어학회 결국 해산시켜버린 거고요. 이 조선어학회 같은 경우는 당시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계속 모으고 다녔습니다. 그게 말모이에요. 말모이. 말모이 작전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어 대사전에 해당하는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시도하는 과정을 편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표준어도 제정했고요. 외래어 표기법도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까지 만들고 오면서 우리 말을 계속 모았던 거죠. 말 모의 작전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여학생이 일출 여학교 여학생이 우리말을 쓰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가 가르쳐줬니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요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또 엮어가지고 또 해산시켰던 거죠. 요게 조선어학회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상까지 탄압했죠. 우리 사상까지 탄압했습니다. 좀 약간 일본의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리는 당시 독립운동가들 중에 일부가 좀 이렇게 좀 그러겠죠.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있겠지. 아, 자기들에게 조금 견제될 만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하냐. 다 치안유지법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치안유지법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1925년도에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거 잘 보세요. 치안유지법으로 했는데 요게 치안유지법으로 검거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러니까 10년 뒤면 풀려나는 거야. 풀려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감시해야 되는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감시하는 겁니다. 그게 봐요. 사상범들 36년도. 그게 35년을 기점으로, 35년, 36년을 기점으로, 풀려나실 거 아니야. 그때 이들을 보호하고 관찰한다는 이름으로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석방 후에 보호관찰 및 감시를 하는 거고요. 41년도는 더 합니다. 뭐 하는 거야? 죄도 안 지었는데, 뭔가 수상한 낌새가 있어? 그걸 못 하는 거야. 미리 잡아 넣는 겁니다. 요게 예방구금령이에요. 예방구금령. 그래서 보호관찰령, 예방구금령. 각각 36년과 41년도에 이런 것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치안주법에 대한 석방 후 감시, 요거는 이후에 아예 미리 집어넣는 겁니다. 미리 구금시키는 예방구금령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통치 방식입니다. 10년대에 우리 국권 피탈 과정부터 해갖고 각각 10년대, 20년대, 30년대 통치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잠깐 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각 시기별 역시 경제 수탈은 어떻게 했는지 경제 수탈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